시험 치는 분들은 오늘 저녁까지 계속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게 토익하고 달라가지고 토익은 단기간 한 달에 점수 느는 게 아닌데 GTF는 이게 전략적인 거라가지고 딱 전날 빡시게 하면은 아까 이분이 말씀하셨잖아요. 2주 딱 수업 듣고 열심히 했더니 그만큼 결과 나왔겠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좀 집중 좀 하시라. 그래서 청취를 포기하지 마시고 자, 노트 테이킹 시작. 자, 이렇게 지금 빈칸을 제가 다 뚫어놨는데 이거 자료하고 스크립트를 이메일로 다 보내드릴 겁니다. 선지 분석이라는 1주차에 연습했었잖아요. 발표 없나요? 혹시 원래 이쪽. 투 부정사가 나오면 어문사가 어떤 거라고 예상을 했겠죠? 공부 안 하셨어요? 자, 선지 분석. 왜요? 후? 또, what? 민양씨? 왜요? 왜? 왜? 그게 80%. 또 뭐? what? 몇 What? 프로? 20%. 뭐가 좀 20%? 그러니까, 4월 14일에 시험 치는 분들은 첫 번째 그 링크 걸었던 선지 분석에 대한 영상을 잘 보셔야 돼요. 그게 지금 선생님 GTF 유튜브 올라간 영상 중에 좋아요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조회수가 제일 많아요. 그건 외부 학생도 다 듣게 만들어놨는데, 선지 분석하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내가 못 떨어내더라도 이게 미리 해석이 돼야 된다는 거죠. 뭐뭐 하기 위하여. 시작. 뭐뭐하기 이게 위하여. 어문사, why, 왜 했나, 뭐뭐 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나, 뭐뭐 하는 것. 이렇게 다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y가 80%, what이 20%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뭐예요? 사람 이름. 시작. 사람 이름을 다 적어야 돼요. 앞다리만 적어야 돼요. 앞다리, 그렇지. 그거 기호가 좋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그 다음에 따로 동사. 시작. 동사. 그 다음에 뒤에 중요한 포인트 들리는 것만 적어내라는 이야기죠. 이거를 제일 좋은 한 해분을, 파트 1한 해분하고 파트 2한 해분을 제가 이거 너무나 정성껏 만들어놨는데, 보내드려도 활용을 못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청취는, 이제 독해는 다 됐어. 어떻게 하는지. 청취는, 파트 2 해설 영상 6회분. 그거 먼저 공부하시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거, 선생님 오늘 보내드리는 거, 이거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야기해서 이제 마무리할 겁니다. 이 영상을 보내드리면, 자. Then, why will Brad be joining a football camp this summer? 27. Why will Brad be joining a football camp this summer? 27. Mm-hmm. 물어봅니다. Why will Brad be joining a football camp this summer? 27. Why will Brad be joining a football camp this summer? 27. Why will Brad be joining a football camp this summer? 질문, 어문사는 전부 다 뭐로 들리죠? Y. 그럼 Why? 여기 사람 이름 뭐로 들리죠? Brad죠. Brad. 그러면 B라고 적으면 되겠죠? 그리고 Y는 제가 왜라고 적어놨겠죠? 왜, 네. 아니면 미리 안 들리더라도 to 부정사 나왔으니까 이게 미리 빨리 가버리는 거예요. 왜, Brad는 그 다음 동사를 들은 거예요. 동사 어떤 거 들으셨어요? Joined. 또! 아, Join을 지금 드러냈단 말이죠? 뭐? Then, why will Brad be joining a foot? 아, 좋았어요. Be joining. 시작. Be joining. 앞부분에서 이것만 드러내도 첫 부분에서 브래드가 하는 말에서 포착하면 들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해석이 어떤 거죠? 우리 독해에서도 질문 요약해 놨듯이 이 요약이 됐잖아요. 뭐죠? 브래드는 왜뭐 했느냐? 합류했느냐? 다시 시작. 브래드는 왜 왜, Brad? 합류했느냐? 뒤에 이제 빈칸에 이걸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Football camp this summer. 27. Why will Brad be joining a football camp this? 풋볼 캠프 들리나요? 축구 에. 캠프 시작. 축구 캠프. 그럼 이거 축구 어떻게 요약하실래요? 풋볼 다 적으실래요? 캠프 다 적으실래요? 지금 듣는 분 어떻게 요약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 남자. 여기다가 풋볼 캠프를 다 적으실래요? 질문 들을 때 자기만의 방법이 있잖아요. 저는 그림을 그려가지고 축구공을 하나 그리겠어요. 동그라미 하고, 그 다음 뒤에 이제 캠프는 두 자니까 빨리 적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만의 방식이 있어야 돼요. 알았죠? 알았죠? 네. 그리고 ABCD 선지 분석을 문법을 14분 안에 풀게 되면 6분이 남는데, 각각 2분씩 쪼개야 돼요. 파트 1에다가 2분. 근데 앞에서 이게 질문 왼쪽에 들리는 딜렉션 시간이 2분이라 했잖아요. 그럼 합치면 몇 분이 된다고 했어요? 4분, 4분.
그 4분 동안 밑에 ABCD를 다 읽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분석? 시작. 선지 분석이죠. 현지 분석. 알았습니까? 네, 그거를 네. 내일 시험에서 해서 최소한 여기서 두세 개를 맞춰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시험지 네. 메모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브래드는 왜, 뭐, 축구 캠프에. 맞죠? 네, 그럼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브래드 말을 보통 잘 들어야 되겠죠. 근데 여자 말이 잘 되는 게 요즘 시험이 굉장히. 첫 부분에 남녀 이 부분에 포커스를 잘 잡아야 돼요. 그러면 브래드 축구 캠프에 왜 합류? 축구 캠프 왜 합류? 글자를 보면서 눈으로 축구 캠프 왜 합류? 그리고 눈으로는 축구 캠프 왜 합류? 그걸 들으면서 해당되는 ABCD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ABCD를 미리 읽어놓고 그 부분에 눈이 고정이 돼 있어야 답이 들리는 것이지 그게 미리 해석 안 하면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자 들어봅시다. Hey Lisa, high school ends next week, which means summer vacation will be starting soon. I've been thinking a lot about the best way to spend my summer. Any suggestions? Well, Brad, I know you've always wanted to play football in college. How about pursuing that dream of yours by going to football camp? How about pursuing that dream of yours by going to football camp? How about pursuing that dream of yours by going to football camp? How about pursuing that dream of yours by going to football camp? How about pursuing that dream of yours by going to football camp? Hey, Lisa. 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청취를 선생님 전문가처럼 100% 하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온라인 수업 4번밖에 안 들으면서.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학원 4번을 다니는 거기에 대한 공부 방향이 잘못됐는 거예요. 나는 항상 65점을 넘기기 위해서 몇 개? 11개. 그리고 최소한의 내가 7개를 맞아서 나머지 4개를 선지, 답지 분석에서 11개를 채워도 되는데. 그게 맞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걸 다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여자의 말에서 how about 다음에 들리는 게 이제 how about가 뭐 하는 게 어때라는 권유적인 상황이에요. 여기 들었던 나는 뭐였죠? 기본 단어인데 how about pursuing 하는 단어 들었으면 어떠세요? 훨씬 pursue 시작. pursue라는 게 추구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추구하다는 단어를 모르니까 못 듣는 거죠. 그럼 해볼까요? 추구해보는 게 어떠냐 시작. 추구해보는 뒤에 게 단어가 어떠니? 어디예요? 드림 시작. 드림 꿈이잖아요. 팀 꿈을 추구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 다음 뒤에 뭔가 쪼개놨지만 이거를 다 적으려고 하면 안 돼요. 여기 뭐가 들렸어요? 풋볼 캠프가 들렸었죠. 그러니까 풋볼 캠프에서 꿈을 추구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 말이잖아요. 됐나요? 그러면 이제 앞에 합류하는가. 꿈을 시작해. 다시 한번. Why will Brad be joining? 그러면 여기서 이제 미리 분석해놨잖아. 꿈을 실현한다는 게 어디 있어요? 꿈을 실현한다는 게 어디 있어요? 드림이 그대로 있잖아. 실현하는 게 펄슈가 따라가는 거 아니다. 그럼 정답 몇 번이죠? A가 되죠. 자, 무슨 말이냐? 시험에 어렵게 나온다라는 거는 드림 자체도 패러프레이징 시켜버리는 거예요. 됐나요? 꿈이라는 게 만약에 여러분들 패러프레이징 된다 하면 나올 수 있는 게 어떤 거 있을까요? 꿈을 실현한다, 꿈을 쫓아간다. 꿈이라는 게뭐 어떤 거로 다른 말로 바뀌어 줄수 있을까요? 어떤가? 대답해 보세요. 개발. 본인의 꿈. 여러분 꿈이지, 소방관이잖아요. 희망. 희망. 그래, 꿈, 희망을 갖다가 실현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미래. 다시, 자신의 뭐? 미래. 자신의 어떤 미래나 꿈이나 자신의 어떤 이상이나 그런 거예요. 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펄슈가 따라간다, 쫓아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만약에 최소한의 내가 듣기 실력이 된다. 드림, 시작. 드림. 끝머리 드림을 들으니까 그거라도 다 찍으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시험의 방향입니다. 최소한이라고. 알았습니까? 자, 하나만 더 해보겠어요. 전부 다 뭐로 나왔어요? 선지 분석이? Because, 이코즈 100% 어문사 뭐겠어요? why Y겠죠. 그럼 어문사는 Y는 미리 시작이 들어가는 거야? 왜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4분 동안 미리 해석이 나와야 돼요. 해석 빨리 해야 돼요. 질문을 채워놨는데, 일단은 Y는 채워놨잖아요. 그 중간에 제가 사람 잡아야 되고, 뒤에 동사 잡아야 되고, 뒤에 핵심 들리는 데까지 들으려고 했잖아요. 가볼까요? Why will Brad apply for the first session of the football camp? 28. Why will Brad apply for the first session of the football camp? 28.
Why will Brad apply for the first session of the football camp? 28. Why will Brad apply for the first session of the football camp? 28. Why will Brad apply for the first session of the football camp? 자, why will 다음에 사람 누구 있었죠? Brad. 그 다음 여기 다음 문자. 또 지원하다는 단어가 들렸는데. 지원하다가 기본 의의가 돼 있어야 돼. Apply. 시작. Apply. Apply. Brad는 왜 지원할 것인가? 시작. Brad는 왜 지원할 지원할 것인가? 것인가? 이게 뭐죠? First session이 들렸거든, 선생님이. 풋볼 캠프 중에서 두 번째가 아니고 세 번째도 아니고 어떤 시기에? 첫 번째 기간에. 시작. 첫 번째 기간에. 세션이 기간이 되죠. First session에 왜 지원할 것인가, 브래드가. 다른 시기도 아니고. 다시 질문이 뭐예요? 질문을 알아야 그걸 들을 수 있잖아요. 다시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시작. 브래드는 왜 풋볼 게임에, 지원할 것. 풋볼 캠프에 어떤 시기에? 첫 번째 시기에 첫 번째. 지원할 것인가? 신청할 것인가? 왜첫 번째 시기에 신청할 것인가? 미리 읽어놔야 돼요. 미리 읽어놨죠? 요거를 눈에 고정시켜놓고, 그러고 이제 본문에서 그 다음 순서적으로 브래드의 말을 잘 들어봐야 돼. 왜첫 번째 시기 캠프에 이곳을 신청할 것인가? Camp? Is there one nearby? Yep, my cousins went last summer. Cool. When does it start? I'm pretty sure the camp has two sessions, one in July and another in August. Both sessions follow the same program. But you may want to enroll in the earlier session, since the second one will overlap with your birthday. But you may want to enroll in the earlier session, since the second one will overlap with your birthday. But you may want to enroll in the earlier session, since the second one will overlap with your birthday. But you may want to enroll in the earlier session, since the second one will overlap with your birthday. But 너는 enroll하기를 원하지 않니? enroll이 뭐예요? 등록하다. 다시 enroll이 뭐라고요? 등록하다. 아까 전에 등록하다. 나왔던 질문에서 나왔던 단어를 보여줬죠. apply 시작. apply. 거의 패러프레이즈. Apply. 너는 등록하기를 원하잖아. 언제? 뒤에. 언제? You may want to enroll in the earlier session. earlier session. 일찍. Since the second one will since는 다른 뭐뭐 때문에 시작 뭐뭐 때문에 뭐 때문에 overlap with your때문에 birthday. you remembered all right the first session since 다음에 뒤에 지금 second one이 되는 거죠 대도서 맞죠 두 번째 시기가 overlap 된다고 이야기했었어요 overlap 하는 건 겹쳐진다는 거죠 뭐와 그리고 마지막 단어가 있었어요 birthday 너의 생일. 그러면 이제 논리가 뭐예요 왜첫 번째 시기에 등록하기를 원할까요? 생일하고 뭐 하지 않기 때문에 겹쳐지지 않으니까. 좋죠. 두 번째 시기는 생일하고 겹쳐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생각하게 뭐 한다니까 논리가 안 되는 사람. 다시 뭐라고요? Birthday. 이 Birthday. 청취가 안 되는 사람은. 28. 그러면 일단은 뭐 first session 뭐 그다음 earlier session이 들렸잖아요. 그러면 아, 이 부분에서 들리면 단어라도 하란 말이에요. 지금 생일 있는 게몇 번밖에 없어요. 10번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거 요령을 내일 꼭 적용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잘 알았습니까? 듣는 분 아시겠습니까? 민양이 알았습니까? 네. 네. 요거를